안녕하세요, 통제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2425 신상 GNU 근후 바인딩이 새롭게 출시가 돼서 어떤 모델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2425 라인업이고요. 총 7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후 바인딩의 가장 큰 특징은 편리한 시스템 바인딩입니다. 일반 스트립 바인딩보다 훨씬 편리하게 탈착이 가능한 바인딩들이 시스템 바인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레코 슈퍼매티, 스테본, 그리고 플로우 바인딩, 그리고 이런 근후 바인딩이 시스템 바인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시스템 바인딩이 편리한지, 근후 바인딩이 편리한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트랩을 여러분들의 부츠에 맞게 한 번만 세팅을 해 놓으시면 뒤에 하이백을 제끼면 이 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트랩에 충분한 공간, 부츠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 부츠를 집어넣어서 쭉 밀어서 착용해 주시고 하이백을 올립니다. 하이백을 올리면 착용이 되고요. 요 레버를 다시 한번 내리면 일반 스트랩처럼 발등, 발목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여러분의 라이딩을 보드와 부츠 바인딩이 일체감 있게 라이딩을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 바인딩이 바로 이 근후 바인딩입니다. 근후 바인딩 이러한 시스템을 스피드 인이라고 하고요. 바인딩이 시스템 바인딩 중에서 상당히 가볍고 알루미늄 프레임, 플라스틱 프레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라인에 따라서 프리스타일, 그리고 프리 라이딩 트릭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있는 모델이 근후 바인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츠를 빼실 때는 뒤에 하이백만 빼시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쉽게 부츠가 빠집니다. 자, 요 모델은 근후 바인딩의 최상급 모델인 프리덤 모델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근후 바인딩 중에서 가장 단단한 강도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강도는 8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빙과 프리 라이딩 그리고 뭐 정향각 라이딩 즐기실 때는 요 프리덤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패드에 보시면 G-Shell 쿠셔닝이라고 해서 뒤에 힐컵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느낌의 충격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트릭을 하실 때 힘을 받았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밑에도 한 겹에 이러한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역시 충격을 완화하고 토그와 힐 엣지를 할 때 빠르게 카빙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의 패드가 밑에 부분에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스트랩 부분이 조금 더 밀착감 있는 그전에는 천의 스트랩이었다면 밀착감 있는 그런 소재의 스트랩으로 변경되어 있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고요. 전체적으로 심플한 컬러의 디자인이면서 좀 무게가 가벼운 알루미늄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모델은 사이크 모델입니다. 사이크 모델은 이렇게 화이트 블랙 컬러와 이런 블랙 컬러 두 가지 컬러가 나오고요.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인 올라운드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강도 6입니다. 그래서 라이딩이면 라이딩, 트릭이면 트릭, 무난하게 다양한 스노보딩 스타일에 즐기실 수 있는 올라운드 바인딩이 바로 이 사이크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도 역시 최상급의 프리덤 모델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어서 단단한 플라스틱보다 알루미늄이 좀 단단하고 에너지 전달력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바인딩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도 역시 쿠션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충격을 완화하는 그리고 작년부터 다 봤고 낀 밀착형 스트랩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근후 바인딩에서 가장 프리스타일 모델 플렉스 강도 4의 프리스타일 올 마운틴 바인딩인 치터 모델입니다. 치터 모델도 역시 이런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 두 가지로 출시되어져 있고요. 기존의 프리덤이나 사이코 모델은 알루미늄 바디라고 하면 이 치터 모델은 일반적인 바인딩인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랩은 역시 고가의 스트랩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역시 쉽게 착탈이 편안한 스피드인 시스템 바인딩으로서 가성비가 뛰어난 그리고 입문하신 분들, 초보자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비리얼 모델이고요. 치터 모델의 여성용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이제 작은 사이즈가 출시가 된다. 그래서 여성용 사이즈가 출시되는 모델로 한층 더 작은 사이즈가 출시된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프리스타일 모델이고 플렉스 강도 4의 올마운틴 초보자 입문자의 편안한 시스템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바인딩이 통상적으로 고가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착용을 하고 싶지만 스텝은 또 가격이 부담된다. 니다코 슈퍼맨도 가격이 부담된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저렴한 가격, 반 정도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러한 비리얼이나 이러한 치터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여성용 모델 판타스트 모델입니다. 알류는 바디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 전달력도 좋고 플라스틱 바디보다 단단한 모델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도는 6, 플렉스 6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 마운틴 올라운드 바인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편안한 트릭이면 트릭, 라이딩이면 라이딩, 카빈까지도 같이 두루두루 다룰 수 있는 다재다능한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스러운 퍼플 컬러가 요 패드에 되어 있고요. 밑에도 쿠션 패드가 살짝 들어가 있고 바디는 역시 알루미늄 바디, 위에는 고품질의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성용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모델, 남녀 공용 모델보다 한치도 작은 모델 사이즈도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2425 근후 바인딩, 편리하게 착용이 가능한 스피드인 근후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스템 바인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근후 바인딩도 선택 하시면 괜찮은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2425 근후 바인딩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